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로 남아 계시는 것을 전혀 그렇게 권장드리지를 않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당연하게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참 예배 시간을 온다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남들은 놀러가고 쓰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남아 계시는 것을 전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등록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지 1년, 2년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든지 아 초신자시군요 이해를 합니다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평생토록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제가 좀 표를 좀 거스르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만 오늘은 좀 제대로 말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거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박식한 신학자 수준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요한복음을 이제 하는데 구약에서 찾는다든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그건 능력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심의 문제다. 예? 시간이 충분하게 지나는데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차이일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희 시드니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남아 계시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부디 우리 시드니영락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일에 함께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책이 네 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책이 네 권이 있어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 네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 권을 특별하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관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다. 공자는 이제 공통되다 할 때 공자고요. 관자는 이제 본다라고 해도 관자예요. 영어로도 비슷해요. 시놉틱. 신, S-Y-N 그러면은 이제 공통된. 옵틱 그러면 이제 본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시놉틱 가스플. 공관복음서다. 한자로도 비슷하고 뭐 영어로도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 권을 이제 공관복음서다 그래요. 당장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목사님 근데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안 들어간 거죠? 왜 요한복음서는 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지요? 전혀 안 드세요? 예? 에이 뭐 상관이 없나요? 아니 이런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에요. 예,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왜 네 복음서 가운데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같은 눈으로 봤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왜 그렇게 안 부르는가? 대답은 뭐예요?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렇죠?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은 제대로 천천히 앉으셔서 후딱 읽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아,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지 이게 네 복음서가 있는데 왜 복음서를 왜 네 번 반복해서 했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되면 뭐라 하시면 아, 요한복음은 좀 다른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물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아 요한복음은 좀 다른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신앙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예? 예. 세상 일에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데 성경과 영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에는 눈치가 전혀 없다. 예. 이것은 그런 분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눈치가 없으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안 주실지도 몰라요. 예? 그렇죠? 세상 일에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데 성경과 영적인 것에 신앙적인 것에는 아주 둔감한 것은 그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이 이제 고담에 생겨요. 그렇다고 하니 공관복음서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뭐가 좀 다릅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건 큰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간단하게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전형적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무슨 공통점이 있잖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 근데 조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잘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 있어요. 눈치 채신 분들이 계시나요? 예,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뭐 어렵게 말하면 I am. I'm the gate for the sheep. 그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실 때 I'm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실 때 I am. 요 표현이 요한복음의 다른 데도 몇 군데는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아 요한복음이 요런 게 좀 차이가 있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것만 보고라도 I am 나는 누구다. 아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적게 나와요. 예. 보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다 더 적게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 점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맨 마지막 절 오늘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은 예수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점이 많이 나와요. 내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고깝게 들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자꾸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 아버지 이게 고깝게 들렸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요거를 자주 말씀하시는 대목이 많아요. 예, 여기까지 요한복음 공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예, 일단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좀 감지를 하셔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눈치를 못 채신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양의 문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다 양의 문 보셨어요. 호주에 계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진 않다 할지라도 텔레비전에서 다 보셨어요. 그죠? 양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을 말해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묘사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로 묘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성경 송구봉독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아, 예. 이제 목자신 점은 이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뭐라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예. 예.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를 통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구절 말씀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전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말하니까 무슨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다 절도고 강도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 구절은 영적인 의미의 해석이 필요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구원을 주겠다거나 자기가 구원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10절 말씀 전반부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 같이 10절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아주 간단해요. 예, 거짓 선지자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다 뺏긴대요. 다 털린대요. 결국 망하게 된대요. 왜요? 그게 도둑이 온 목적이에요. 도둑이 온 이유가 뭐예요? 다 털려고, 다 뺏으려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유병원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간 구원파들은 다 뺏깁니다. 다 결국 망합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란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다 뺏깁니다. 다 망합니다. 예? 신천지의 이만이가 들어가기만 하면요. 예? 가정이 다 깨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깨지고
부부관계 다 깨지고. 여러분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다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강도를 언급했습니다만 강도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죠. 강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 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이단 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앞서, 앞선다는 얘기는 앞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예수님보다 우선순위 위에 두는 모든 것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다 털리고 망하고 뺏기고 결국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온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아예 차라리 암송하시고 가시죠. 그러면 오늘 점심 식사가 더 맛있으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주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대. 여러분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서 와요? 다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서 오고요.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마귀들한테도 자기네들한테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한 것이 뭐였었죠? 그 시험을 보면서 예?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떨어지게 되면 안 다치게 해줄 거야. 나한테 절하게 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줄 거야. 이게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예?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좋은 거 줄 수 있다. 근데 마귀한테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있고 하나님한테 많고 마귀한테 적은 게 아니라 마귀한테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닌 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뺏기고 나중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뺏기고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 들어가는데 다 보십시오. 다 깨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예, 저 북녘 땅을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자와 하나님 아닌 사상들이 하나님 위치에 있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뭘 느꼈냐면요. 일본이요. 생각보다 천황을 우상으로, 천황을 거의 신격화시키는 우상으로 떠받드는 그런 정신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한 왕을 넘어서서 천황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그런 예? 사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괜찮나요?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예, 여러분 전혀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과 여기 강도는요 그냥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주는 좋은 것이란 다 하나님의 것을 다 끌어다가 자기 것인 양 삼은 거죠. 예?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세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기억나십니까? 높은 산에 데려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천하만국이 누구 건데요? 천하만국이 자기 거예요? 마귀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유지합니까? 천하만국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가 유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누가 끝내셔요? 하나님이 끝내셔. 하나님 거인데 자기 것처럼 천하만국이 자기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도 자기 것처럼 다 거짓말이죠. 예.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저는 오늘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뺏으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신 건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나만 문이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나만 문이라. 다른 문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독단적이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문이다. 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문이다. 예? 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양들을 해치려고 늑대가 달려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다 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틀려요. 처음서부터. 목적이 무슨 목적이었어요? 예? 양들을 세우려고, 양들을 보호하려고, 양들을 지키려고, 양들에게 더 풍성히 주려고 왔어요? 그 목자들이? 사꾼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 선제들이 원래 그랬나요? 목적 자체가 틀려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왔어요? 뺏으려고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늑대가 오게 되면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오늘 제 계속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 양을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막으시죠? 싸우시죠? 때로는 목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목적이 틀리고요. 하시는 실행이 틀려요.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에서 목숨을 바칠 때도 마지막 절 18절을 보게 되면 예? 뭐라고 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거죠. 사랑은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럴 때도 없잖아요.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목자시죠? 예? 왜 다른 예? 그런 거짓 선지자들, 예? 사꾼 목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리고 예수님 나만이 문이다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만큼 나를 진짜로 세워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만큼 내가 잘 되기를 진짜 기뻐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누가 내 편이죠? 누가 내 편인가요?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맞죠? 예.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진짜 여러분 잘 되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만큼 여러분 잘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만큼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 거기에 매달리시는 분이 안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처럼 진짜 내 편은 없으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셔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예. 뭐 여러분들 가운데 숨막히는 위기를 지금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그 가운데 서가지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낭떠러지나 절벽 끝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디스트로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빌드업,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예? 이 말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곤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어떤 절벽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어떤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의 장소에서 예수님 그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의 문,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세워주심, 풍성하게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 믿고 어떤 순간에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크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